아, 우리 아까 막 웃었는데 구이 공하나님이 뭐죠? 방송 사고인가요? 전화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 전화 벨 소리가 아니고요. 뮤직비디오 버전으로 틀어서 중간에 살짝 뱃소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뮤직비디오 연출이었다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전화 뱃소리가 울려서 깜짝 놀랐더니 우리 예쁜 프로미스나인 네 분이 막 웃으셨어요. 어,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도 사실 뮤비를 처음 같이 이렇게 아홉 명이서 단체로 봤는데 네, 뱃소리가 나오는데 놀랐어요. 저희도 누구 거야 막 이러면서 뭐지? 와, 네, 위 대욱 씨가 우리 하영이 신난다. 위 대욱 씨가 신난다. 삐고 당장 여행 떠나고 싶어요. 네, 우리 지원이 신명규님이 네,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영혼을 갈아 넣은 것 같아요라고. 엄청 예쁘고 맞아요. 네. 컬러도 그렇고 맞아요. CG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집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일 막 이런 거 너무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우리 지연이 네, 4176님이 위고 뮤직비디오 독특해요. 여행 떠나고 싶은 뮤비네요. 비행기 창문인 줄 알았는데 세탁기. 재미있는 뮤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무슨 세제 그 손잡이 같은 것도 이렇게 탁 보면 창가 비행기 창가 안 자라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자, 아까 뮤직비디오에서 살짝 안무가 보였는데 이번 안무도 굉장히 상큼한데 또 이게 보는 것만큼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느낌 살리고 각 살려야 되고 느낌 살리고 가장 그 안무 이런 거 할 때 좀 헤매는 멤버는 누구고 가장 습득이 빠른 멤버는 누구예요? 이게 시간대마다 다르거나 그 컨디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제가 틀리면은 지원이가 아 틀리지 마 약간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지원이가 틀리고 그래서 조용히 있어요. 다음에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그런 거죠. 아 조금 얘는 다르지만 오늘 웬일이야? 왜 이렇게 차가 길이 안 막혀?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고만 끝나자마자 앞에 쫙 막혀. 맞아요. 왜 틀려? 이러면서 틀리니까 네. 골고루. 네. 자, 신예지 씨가 우리 지선님. 네. 프로미스나인 코로나가 끝나고 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프로미스나인과 함께라면 어디든 파라다이스. 저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있어요. 어디요? 저는 캠핑을 한번 가고 싶어요. 산골짜기로. 그 산골짜기. 그래 그래 좋다. 예. 진짜 다 해먹고 장작도 때우고 작살로 물고기 잡고. 너무 재밌어 아니야? 와 좋다. 그치 그치. 작살 정도는 써줘야. 그래야 캠핑했다. 우리 지금 작살 여기 지선이가 있죠? 네. 아, 예사롭지가 않아, 단어가. 작살, 무슨 일이야? 자, 지선이가, 네. 우리 이세라님. 네. 이세라님께서 프로미스나인의 유일한 10대 청소년 19살 막내 지연이가 10대의 절반을 프로미스나인 언니들과 함께 보냈는데 지연이가 20살이 된다면 언니들과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저는 멤버들이랑 아까 말했다시피 여행을 진짜 가보고 싶어요. 재작년쯤에 스키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멤버들끼리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번 성인이 돼서 가면 또 색다르지 않을까. 해외로 이번에는 가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지연이가 그렇게 제대로 많이 못 나왔잖아. 그쵸? 그죠? 우리끼리 저희끼리 숙소를 빌려가지고 멤버들 아홉 명끼리 그냥 제대로 재밌게 놀았죠. 네. 저는 못 꼈어요. 거기 맛있는 음료도 먹고 뭐 술도 못 마시니까 술 못 마셔서 옆에서 사진만 영상만 찍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렇구나. 아주 막 정말 그 스무 살이 너무 기대돼요? 네. 마지막 정리를 늘 제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막내니까. 네. 대부분 막내 안 시키는데. 아, 언니들이 먼저 안 시키는데. 네. 잠에 취해가지고요. 잠에 취해가지고. 네. 잠에 취한 거죠. 네. 원래 스무 살이 되면 막 뭐 꽃 키스 뭐 이런 거 받는 거 있잖아. 향수 꽃 키스. 다 받을 것 같아요? 되게? 아니요, 별로 키스까지는 안 받고 싶고요. 향수랑 꽃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또 키스 제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돼, 우리 안 돼.